두께 잘 맞췄습니다. 오, 좋은데요. 들어갔어. 단숨에 동점. 조금 그 힘든 상황을 예. 이 원뱅크로 네, 풀어냈습니다. 야, 김인건 선수 입장에서는 더 달아나지 못하면서 결국 동점까지 허용하게 됐는데요. 이러면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가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었습니다. 예. 어제와 같이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할지. 와, 이 횡단, 이 횡단이 이 횡단을 그려내네요. 네. 역전 성공. 야, 멋집니다. 11대 10. 네. 저는 이 겨냥할 때 옆돌리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데 예. 이 횡단이었어요. 와. 참 마르티네스 선수의 그 예술적인 감각은 정말 뛰어나네요. 대단합니다. 타고난 그 예술가. 이 예. 스페인이 또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런 그 기질. 다시 한번 멋지게 끌어서 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. 기술을 어떻게 뺄까요? 아, 3보단 대회전으로 네, 현명한 선택이죠. 근데 오, 네.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만 잘 피해서 제 2목적구에 도착했습니다. 12대 11. 다시 앞서가는 마르티네스. 참 어려운 문제 풀어냈습니다. 예. 연속 득점을 노립니다. 빠지지 않습니다. 13대 11. 오늘 경기에 크로네트의 첫 세트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단 두 점 남아있는 3세트. 아, 여기서 퀴미스가 나요. 네, 퀴미스가 나면서 공이 옆돌리기가 제대로 딱 오고 있죠. 아, 이 퀴미스. 야,